네, 오늘은 우리 제이가 어떤 스킨십을 좋아하고 어떤 스킨십을 싫어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알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아기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기에 조금 더 수월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쉬운 거부터 가야 되겠죠? 완전 좋다. 완전 좋다 부위는 여기에요. 엉덩이. 궁디팡팡 하는 부위인데요. 고양이들은 이렇게 여기를 궁디팡팡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는, 잠도 깨지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요 부위, 꼬리 바로 위에 부위예요. 꼬리가 지금 살에 파묻혀가지고,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완전 좋다 부위는 무난하게 통과. 그 다음은 좋다 부위. 좋다 부위는 머리예요, 머리.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목 위에죠. 자, 여기 목 보이시죠? 목 경계선 이렇게 보이는데,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새끼. 자, 또 좋다 부위는 이제 턱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새끼 너무 좋아. 턱부터 시작해서 분비물이 나오는 볼 쪽, 아이고 이뻐. 그리고 이제 고양이와 인사를 할때 가장 먼저 스킨십 해야 되는 부분인 콧등, 그리고 머리, 목덜미까지고. 애기가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서 요 부분도 무난하게 통과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별로인 부위예요. 별로. 별로라고 하는 이제 발입니다. 발. 앞발과 뒷발인데, 먼저 제이는 뒷발. 뭐 그냥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중요한 건 앞발이에요. 분명히 별로 부위거든요. 근데 제이가 앞발 만지는 거 싫어해요. 보시면, 빼죠? 바로 피해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앞발 만지는 거를 제이가 싫어해요. 싫어하기도 하지만 장난을 치는 걸로 받아들여가지고 앞발을 만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냥놀이를 합니다. 이게 결코 막 이제 위협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아시죠? 아가. 아야, 그만해. 빵꾸 날 뻔했네. 보이세요? 악물아!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아파. 안 돼, 임마. 자, 그 다음에는 봐준다 부위예요. 봐준다 부위인데, 봐준다 부위는 상반신 쪽을 말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흉부? 체스트부터 이제 뒤에 뭐, 이제, 광배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여기, 아유, 지금 손 만져가지고 지금 좀 기분이 안 좋아. 아까 기분 좀 풀어주고 다시 머리로. 아이고 이뻐라. 자, 요런 부분이 어때? 요런 부분이 봐준다 부위예요. 봐준다 부위.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자, 봐준다 부위 요런데, 아이고 망했다. 여러분, 오해예요. 원래 이 부위는 제가 관대한 편입니다. 관대한 편인데, 지금 손을 하고 나니까 이 기분이 약간 언짢아졌어요. 표정도 지금 약간 좀 공손하지 못한 표정. 공손한 표정 해야지, 애기. 8살 됐는데, 이제. 잡아. 큰일 났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는데? 자, 그러면 봐준다는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고요. 안 된다 부위는 이제 하반신 부위예요. 하반신 부위인데 이제 배를 제외한 이제 허벅지랑 옆구리 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위들이에요. 이런 부위들. 이런 부위를 이제 안 된다 부위. 고양이들이 좀 싫어한다.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죠. 표정이 금세 또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부위는 제이한테는 완전 허용.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죽여버린다 부위. 고양이들이 대부분 배를 만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고양이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피부가 약한 곳이 배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배를 이제 이렇게 까고 있다는 것은 완벽한 신뢰 혹은 뭐 항복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들끼리 막 영역 싸움을 할 때도 배를 까면 내가 너한테 졌어.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집사들 앞에서 이제 놀다가 배를 까는 거는 이제 나는 너를 완전히 신뢰한다.
자, 일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고양이를 잠깐만 눕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아이고 이뻐. 자, 이렇게 누운 고양이가 있어요. 누운 고양이가 있는데 여기 배를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굉장히 얌전하죠? 다른 고양이들이 이제 가장 싫어하는 부위인데 제이는 배를 만지면 오히려 좀 골골거리고 잠을 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제이도 좋아하는 부위이기도 하고 해서 자기 전에 항상 배를 이렇게 쪼물쪼물 해주고 놀아주다 잠드는 편입니다. 아이고 좋아. 아우 포송포송해. 이거 털결 좀 보세요. 세상에 너무 예쁘다.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예뻐. 안 돼. 담임만 먹어야지. 아, 침 묻었네. 아야 미안해 미안해. 침 묻혔어 우리.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아야 침 묻힌다고. 침 묻혔다고 그러면 안 돼. 어? 아들 너 착한 고양이야. 어? 애기야 더러운 걸 굉장히 싫어해서 그렇게 됐네요.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한 해 제이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19년 황금돼지의 해에도 여러분께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고 다가가는 소통하는 제이와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